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오늘 메트로 2033을 스팀에서 무료로 소장할 수 있다. 지금 스팀에 가시면 메트로 2033을 무료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24시간만 하는 이벤트라고 하니 없으신 분은 지금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곤입니다. 킹덤 러쉬 벤젠스가 다음 달 iOS와 안드로이드로 출시된다. 타워 디펜스 게임의 왕 킹덤 러쉬가 돌아옵니다. 제목은 킹덤 러쉬 벤젠스이고요. 현재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4.9에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출시일은 11월 22일입니다. VG247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리뷰 점수 모음. 마침내 5년 만에 락스타의 새로운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출시했습니다. 리뷰 점수는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통 만점이거나 만점 근처입니다. 오픈 크리틱에 등재된 종합 점수는 지금 시각 기준으로 97점이군요. 그럼 웹진들이 어떤 찬사를 보냈는지 몇몇 웹진만 살짝 살펴볼까요? 게임스 레이다는 레데리2가 콘솔 역사상 최고의 비주얼을 보여주며 오픈월드 역사상 최고로 놀라운 스토리를 선보였다고 평했습니다. 또 락스타가 만든 게임 중 최고이며 서부 시대를 다룬 작품으로는 올타임 마스터피스라는군요. 1년간 단 하나의 게임만 산다면 레데리2를 단연 추천하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10개의 게임 정도를 합친 것만큼의 좋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간답니다. 평점은 만점입니다. 게임 인포머는 락스타가 이번에도 전작을 뛰어넘는 게임을 만들어냈다고 평했습니다. 레데리2가 보여준 오픈월드의 깊이와 크기는 모든 게이머가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현세대 기술의 끝판왕 승리라고 말합니다. 평점은 만점입니다. 유로게이머는 레드데드 리뎀션 2가 동시대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게임이 없는 굉장한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평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라이벌이 없을 거라는군요. 그렇다면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이라 평가받는 위쳐3와 젤다 야생의 숨결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리뷰어는 그래 품질 면에서는 레드리2가 위쳐3의 목적의식과 뭉클한 이야기에는 못 미치며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젤다의 응집된 느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데리2는 위쳐3와 젤다에는 없는 다른 걸 제공합니다. 바로 비교 불가능하고 숨막히는 수준의 풍부함과 디테일, 그리고 기술적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레데리2가 락스타의 가장 위대한 게임이며 1탄을 가볍게 제껴버릴 새로운 마스터피스일까요? 기자는 이 질문에는 확답을 하기 주저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풍부하고 아름다운 오픈월드 게임이냐라는 질문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맞다고 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게이머는 레데리2에 추천 등급을 줬습니다. US게이머는 레데리2가 너무나 많은 걸 제공해서 리뷰 하나에 그걸 다 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으로 리뷰를 요약합니다. 레데리2가 1탄보다 더 나은 게임인가? 아까 주저했던 유럽게이머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합니다. 레데리2는 완벽한 게임인가? 물론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 이동 과정이 지루하거나 몇 개의 버그와 마주치는 일이 있다는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환상적인 게임이며 1탄에서 2탄 나오는데 8년 걸렸듯이 다음 8년도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평합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4.5점을 주었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